역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1대 네. 국회를 평가하시자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악이었다. 최악이었다. 네, 근데 21대 국회가 더 최악일 것 같아가지고. 어휴, 시작도 안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 그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의석을 많이 얻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초 처음부터 막, 그, 원구성 협상,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당시에 야당과 협치하지 않고 막 밀어붙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좀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요인도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여야가 또 바뀌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됐는데, 그래도 협치하지 못하고, 야당은 뭐 자신들의 힘으로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를 하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하고, 거부권이 10번이나 발의가 되고, 14번 발의됐죠, 마지막까지. 네. 이거는 대화 타협 협치가 국회의 정신인데 그런 게 없었던 최악의 국회가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형편없었던 거는. 네. 마지막 날 국민의힘이. 예. 자신들이 뭐 발의했던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뭐 구하라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상정도 안 했어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게 집권 여당이 맞느냐. 네. 막 정말 너무 한심한 국회의 모습을 봐가지고. 네. 저도 국회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21대는 최악이었다라고 평가를. 네. 하셨는데 22대를 더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가가지고. 한몸으로 예, 이런 표현하셨고. 네. 또 뼈가 우스러지도록 뭐 이렇게. 예.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하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21대 국회 말에 보여줬던 것처럼. 네.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총선 전부터 3년은 너무 길어요. 대통령 끌어내릴게요. 이런 법안들, 특검 법안들, 각종 법안들을 뭐 자신들의 막강한 국회 의석을 갖고 밀어붙이기 하는 것이고, 여당과 대통령은 똘똘 뭉쳐서 결사옹이 윤석열, 충성 윤석열, 이거를 연찰할 때 외쳤단 말이에요. 네. 국민과 민생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앞날이 뻔히 보여요. 더 난장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안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거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뭐 예측을 해보자고요. 올라왔어요. 네. 올라오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국회의원 의석수로 약간 얘기를 해보신다면. 뭐 이제 법안 발의는 되겠죠. 네. 뭐 192석이 있으니까 야권이 법안 발의는 되고. 이게 이제 야당이 여당이 이제 안건으로 상정을 안 하고 그냥 아유 우리 이거 심의 안 할래 그냥 상임위에 이제 상정이 됐는데. 네. 심의 안 할래 이거 좀 나중에 심의하자 질지 시간을 끌면 야당으로서는 패스트 트랙 태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상임위 181 법사위 91 본회의 61 해가지고 330일 정도 걸리거든요. 아. 근데 이 특검법안은. 네. 법사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 상임위 181, 법사위 90일 이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니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거는 꼭 밝혀야지 찬성 여론 높지 않냐. 이거 자꾸 국민의힘 여당이 심의를 자꾸 지연시키고 여러 가지 안건 논의를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이거 직권상정할 거야. 그러면 최대한 저는 5, 6개월 안에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임위 얘기하셨잖아요. 네. 소위 말해서 상임위 쟁탈전에서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여당은 아니 우리는 18개 아 야당은 18개 상임위 우리가 다 가져올 거야. 특히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얘기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소관을 하는 상임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한 역사가 없어요. 제 기억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법사위는 국회에서 제1당이 아니라 제2당이 항상 법사위원장을 하는 거를 관례와 전례로 했었어요. 네. 물론 2020년 그 총선 이후에는 민주당이 18개 가져갔으니까 그거는 좀 예외로 하고. 네. 이게 바로 대화 협치의 이제 모습인데 지금 민주당은 아니야 양보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원구성 협상에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거냐?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을 해서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 때문에 원구성 협상 안 되지 않냐?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지고 상임위원장 뽑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여야 협의나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 18석을 야당이 다 가져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대통령이나 여당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몸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오면 네. 야당은 그럼 우린 법으로 국회법으로 그냥 법의 네. 절차에 따라서 갈게라고 그냥 달려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협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국회 절차가 야당이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네. 국회법에 의해서 뭐 안건이 여러 가지 안 되면 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가지고 법안 처리하는 것도 맞는데 네. 국회법을 만든 근본 취지는 뭐냐면 여야가 좀 대화 타협 조정 협치해라.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합의를 해라. 그것만 우리가 안건 상정을 하겠다. 의사일정 잡겠다. 그거거든요. 네. 근데 여당으로서는 워낙 세가 불리하니까 계속 시간 끌기 작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러다 또 시간만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이 좀 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또 특검법이 올라왔고 대통령이 네. 거부권을 행사해서 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또 8석이라는 것이 또 남잖아요. 네. 이번에 보니까 무효표도 4표가 나왔었고 네. 무효표라기보다는 기권이죠. 예, 기권이 네. 4개가 나왔었고 또 나머지를 보니까 이게 무기명을 하다 보니까 셈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느 쪽에서든 이탈표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뒤집어지지는 않았어요. 8표가 네.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다음에는? 그런데 이제 앵커님, 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공수처 수사를 우리가 좀 지켜보고 그것이 좀 미진하고 그러면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특검법, 최상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좀 다른 판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공수처가 지금 대단히 수사를 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고 또 한계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하고 이정섭 전 장관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는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못해요. 네. 이거는 공수처의 한계잖아요. 네. 그러면 아니 이거 뭐야 제대로 수사 못하고 있잖아. 그럼 특검을 통해서 제대로 수사해보자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아니 이걸 자꾸 거부하는 게 맞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대통령도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특검법은 통과시켜보자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있어요. 공개적으로도 나는 이거 최상면 특검법 올라오면 난 찬성할 거야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아니, 솔직히 양심 있으면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냥 여야 합의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으셔라.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셔라. 자꾸 거부권 탈 거야. 8표 더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관심만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종섭 전 장관도 이게 휴대전화를 그 전에 쓰던 거를 예, 어딘가에 예, 폐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폰을 그냥 제출을 했고 맞아요. 공수처가 예, 그러면 대통령의 핸드폰을 사적인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안 될 거고 그걸 만약에 제출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될 텐데 아유 완전 판도라 상자죠. 체리따봉폰 예. 아니에요 그거. 이준석 잘 조사했어요. 체리따봉 막 그 폰이 그 폰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를 대통령이 그거를 수용한다? 저는 그걸 수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거를 자기네 개인폰을 내지 않더라도 네. 어쨌든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최상문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솔직히 대한민국 젊은 군인이 정말 대민작전 나갔다가 사망한 사건 아니에요. 네. 제대로 상황이 밝혀지지 않고 이거 계속 막으면 본인들이 이제 선거 못 치워요. 국민들이 그런 집단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양심 있는 의원들이 있으니까요. 너무 국민의힘 의원들 막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의힘 의원들 최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해줄 거야. 이렇게만 뭐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인터넷에 예,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이 왔습니다. 네. 대통령의 개인전화기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나요? 이분은 맞다고 말을 하는데 맞나요? 아니 맞죠. 대통령이 개인전화기를 왜 써요? 말이 안 되지. 이거 도총에 대통령 말 한마디가 국가 기밀이에요. 네. 그래서 비화폰을 줍니다. 네. 도청 못하게 하는 건데 대통령 개인폰 가지고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고 다른 의원들하고 통화하고 이거 다 도청됐을 거예요. 아니 러시아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안 했겠어요? 북한은 안 했겠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국가의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폰을 압수해가지고요. 다시는 그 폰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압수해서? 네.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아, 예. 한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네. 벌어져가지고요. 네. 정말 저도 이게 뭐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정말 황당한 일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 엄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내가 옛날부터 쓰던 폰인데 아니 여기 뭐 내 책상에 있으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장관하고 통화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걸 모르는 게 참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요. 최상병 특검법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특검법이 갈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네. 정말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옹호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셨잖아요. 기자회견 때도. 네. 이건 정쟁이다. 야권의 정치적인 공격이다. 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렇게 조사했는데 뭐가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항변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다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이 국민의힘과 용산과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는 심각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공적 자리를 김건희 여사 배우자의 그 여러 가지 혐의를 덮고 또한 특검을 못하게 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네. 내 임기 내에는 안 돼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어디 나의 배우자를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그래? 아니면 국회에서 특검 통해서 조사하려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입장을 계속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역대 대통령들 형이나 자식들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고 또 처벌을 받을 때 네. 그거를 권력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랬죠. 대통령의 모습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예, 바로 발빠르게 예, 한동훈 특검법 그리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검찰 개혁은 물론 과거에도 이제 들었던 내용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에 대한 분리.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권도 되도록이면 많이 분리시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한동안 이제 과거에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이거는 이 특검법은 약간 유불리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제 허은하 개혁신당 신임 대표를 인터뷰를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은 저희는 거기에 뭐 응할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법안이에요. 물론 고발 사주 건 관련해가지고도 조사 대상에 뭐 들어가 있지만은 좀 개인적인 보복성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 보복성이 그러니까 있는 걸로. 한동훈 뭐 전 비대위원장의 뭐 자녀 입시 비리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털었는데 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는 왜 안 털어? 이러한 좀 사적 감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약간 좀 특검법안을 이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남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과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단한 권력형 비리였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특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데 과연 그거에 맞는 것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 법과 수사의 형평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법안을 좀 발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 대표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12석을 가진 그런 당의 대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사적으로 좀 보복하려는 거 아닌가? 좀 본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인식을 주는 행동은 좀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그럼 다음에 조국 대표를 제가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사 인터뷰 오늘이 오늘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시간이어서 약속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에 시간대가 지금 오후 6시 오후부터 7시로 이제 시사 인터뷰가 시사 프로그램이 넘어가니까 확대가 되니까 거기서 꼭 제작진들이 조국 대표를 섭외를 해서 이거를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동훈 특검법은 그렇고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개혁신당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2대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할 거고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고 개혁신당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국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의 그냥 전부는 조국 전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조국 대표가 있을 때 없을 때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판단, 지지는 상당히 좀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국 혁신당은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세석이라서 약간 일정한 어떤 원내에서의 성과를 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하지만 이준석, 천하람이라는 워낙 막강한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어떻게 상황과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개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무엇을 할까라고 전현직 의원들과 당 지도부가 모여서 논의를 한대요. 네. 그래서 그 상징적인 1호 법안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개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결론을 한번 지켜보시죠. 예. 끝으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됐거든요. 네. 총선 전에 석방해달라고 보석해달라고 했는데 왜 지금 석방하는 겁니까? 어제 뭐 기사를 보니까 그냥 뭐 구속 만료일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뭐 그냥 석방한다라는 되게 드라이한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솔직히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본인의 그 공식적이지 않은 자금 살포에 대해서 송영길 당시 후보에게 다 보고했다라고 며칠 전에 또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송 대표는 난 나가서 내가 그냥 잘못이 없다는 걸 입증할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의원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정당으로서 존재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장승철 소장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 수요일에 네. 오후 6시 5분부터 7시에 만나게 됩니다. 아, 저 안 잘리는 거예요? 넘어가. 아. 살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잘릴 줄 알고. 예, 다음 주에 장승철 소장님은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